생각해보니까 이제 부동산이 정치라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이제 경제라고 생각할 텐데 왜 정치인가요, 이제? 그렇죠. 경제로 보는 관점도 맞죠. 네. 근데 당연히 저도 경제, 부동산은 경제다 이 말씀에도 동의하고, 제가 이제 정치를 조금 더 비중을 둔건 뭐냐면, 우리나라는 특히 부동산은 정책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출 규제다. 그다음에 1세대 뭐 1주택 혜택 주고, 아니면 뭐 2주택 이상은 양도세 과하게 묶고, 이게 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그거를 결정을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다양한 그 부동산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같이 뭐 미국 금리가 있을 수도 있고, 수급, 그러니까 이 수요와 공급인데 막 공급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가 정치라는 거예요. 정책. 근데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이잖아요. 세법. 이거 대통령 한마디에 어찌 보면 우리가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이게 규제법을 만들면 그렇고. 근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지금 거의 그 시행령으로 가능하거든요. 령이라는 거는 대통령 영향으로 가능해서 대부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 다 돼요. 되는구나. 예, 그래서 특별법 만들 것도 없고, 대부분, 그러니까 국회 통과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임대차 3법 같은 거는 정식으로 이제 법률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에 이제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국회에서 바꿔주는 건데, 그것도 어찌 보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다수당에 있으니까. 근데 웬만한 거는 거의 다 시행령으로 되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의 의지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를 했죠. 그 다음에, 그쵸. 아니, 내가 재건축 좀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재건축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쵸, 못 그쵸.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금리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모든 게, 그러니까 정책하고 연결 안된게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결정을 하는 게 정치인이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치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좀 짧은 이제 결론을 냈고,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곧 이제 3월 9일에 선거가 있잖아요. 대통령 뽑는 게 너무도 중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정책을 결정을 하려면 대통령도 있고, 그 밑에 참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청와대 수석들도 있고, 뭐 경제부총리부터 해서 이제 관료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집권당의 이제 국회의원. 아니, 정권을 잡아야 뭐 정책을 세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을 내세우려면 결국에는 이 집권을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견이라도 그게 정책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간과하는 게, 우리가 놓치는 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거기도 이제 뭐 단체장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시장이면 서울시장 밑에 지방의회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서울시 의원, 뭐 구의원 이런 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맨 마지막에 거기서 끝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정치라인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은 정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뭐 일정 땅 이상 웬만하면 아파트 주고 안 주고 다 정책적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러면 결국은 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그 부동산 역사를 보면은 이제 좌파 쪽에서는 부동산 가격 어떻게 잡으려고 규제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부동산 오르고 우파에서는 또 부동산 올리려고 해도 이게 잘안 되는 경우가 그렇죠. 많잖아요. 이게 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근데 어찌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지나간 거는 다 우리가 이제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좌파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도 약간 이제 좀 어폐는 있는데,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는 좌파라고 우리가 부르니까,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우리가 이제 통상 좌파 정권이라고 부르고, 지금 국민의힘인가요? 국민의당인가요? 아무튼 옛날 그 과거 그 한나라당 그쪽을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파 정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이 사람들 다 애국자들이잖아요. 국민을 잘 살게 하려고 하고, 부동산이 폭등하는 거는 아무도 안 바라고, 이래 그쵸,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이건 좌파 정권의 작품이다, 우파 정권의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예요. 스포츠를 예를 들면은 오히려 더 빨리 와닿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야구 감독인데 어떤 이제 1번 타자가 안타를 치고 갔어. 그럼 안타 친 거에 따라서 어떤 작전을 펼쳐야지. 그쵸, 그쵸. 삼진하고 당했어. 그럼 뭐 작전이랄 것도 없는 없죠, 거예요. 그쵸. 2번 타자 나가서 뭔가 성과가 있어야
홈런 치면 1점 얻는 거고, 네. 2루타 치면은 2루타, 이제 2루에 갔으니까 다시 3번 타자한테 작전을 지시하거나, 그렇죠. 번트를 지시하거나, 뭐, 그냥 휘둘러라. 아니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 나와라. 이렇게 작전을 지시할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냐? 일어난 현상에 대한 이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가 나는 정말 이제 잡아봐야 되겠다. 네. 뜻과 같이 안 되는 거죠. 우파가 뭔 좀 해봐야 되겠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규제책을 쓴 거지. 규제책을 쓴 거가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앞뒤가 바뀐 얘기야. 근데 아까 같이 그 부동산을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니까 막 정부 탓하고 세계 경제 탓하듯이 여러분 미안하지만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좌파에서 규제책을 내놨다 이 얘기는 좌파가 규제책을 내놓은 게 아니라 현재 시장이 그런 폭등 장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려고 내놓은 거죠. 그런데 안 잡히네? 더 센 걸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안 잡혀. 그러면 다른 정책을 또 내놓는 거고 지금 보면은 사실상 거의 자본주의에 반하는 정책까지 나왔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인데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우파가 이제 잡았어. 우파가 잡았는데 이거 살아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거 살려야 되잖아. 이게 부양책이라고 하죠.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띄우는 정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규제는 풀어주고 거기에다가 돈을 공급해 줄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보면은 부동산이 너무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집 사라고 했고요.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까 전세 자금을 대출을 시작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규제책을 내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 투자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그러니까 그쵸. 아까 야구 같이 안타를 치고 나가야 뭔 이게 득점 작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홈런을 치거나 이거 이런 작전을 펼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번트 될 수 있나요? 물론 기습 번트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떤 감독이 이제 그 박지성 선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주 무명 선수였어요. 그런데 박지성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발탁을 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영 실력이 없는 거야. 출전을 시켜보니까 이 순 헛발질을 하고 정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히딩크 감독한테 이 비난이 쏟아진 거죠.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때 별명이 5대0, 5대0 감독인가 그랬어. 5대0으로 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질 때는 이거 뭐 히딩크고 뭐 나발이고 없는 거예요. 그 선수라고 뭐 그런 선수나 쓰고 모든 비난을 가. 왜? 결론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히딩크가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결국에는 월드컵 4강까지 가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 국가적인 영웅이 됐잖아요. 결과로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시장도 똑같거든요. 이게 뭘 하다 보니까 뭐 좀 결과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모든 비난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정책은 썼는데 제대로 약관이 먹히면 그런데 이 시장은 사실상 알 수가 없는 시장이잖아요. 뭐 어떤 정부가 왔든지 간에. 그러면 제가 이제 우파를 예를 들어볼게요. 시장이 화랑새가 지금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우파니까 시장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돼요. 지금 5억짜리 집을 10억을 만들려는 작전을 띄워준다는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를 할 거냐 부양을 할 거냐는 이제 좌우의 문제가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한 표현이세요.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 책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 투자자의 마음이 야구팬의 마음과 같다.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건 이제 뭐 금방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포츠로 예를 들면 되게 쉽게 와닿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야구팬이나 축구팬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제가 일본의 요미우리 이제 그 야구를 예를 들었는데 이제 뭐 일본 야구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저는 이제 그 일본 야구에 조금 관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야구가 일본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하면 일단은 이제 야구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야구는 일본이고 물론 이제 국기 스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축구도 요즘은 좀 인기가 있었지만은 야구가 가장 인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야구가 인기는 있는데 뭐 그다지 뭐 국내 야구는 좀 그렇죠. 요즘은. 근데 야구 팀이 이제 뭐 깊이 있는 얘기는 좀 그렇고 그 12개 팀이 있어요. 그리고 6개 리그가 이 양대 리그 미국을 따라서 양대 리그가 있어서 뭐 센트럴 리그, 퍼시픽 리그 있는데 아무튼 이쪽 그 6개 팀 중에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속한 팀이 이제 6개 팀이 있는데
일본 국민의 이제 그 야구팬 중에 거의 한 70%가 요미우리 야구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 네. 누구나. 네. 아, 한국 사람이 한국 응원해야지 뭐 일본인이 응원합니까? 그 식으로 네. 이 야구 이제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전문가들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해 우승팀은 네. 누구일까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측을 하죠. 아, 올해 이제 그 우승팀은 제가 보기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또 어떤 분은 제가 보기에 올해는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을 할 것 네. 같다. 그 이유는 투수도 보강하고 타자를 어떤 외국 용병을 사왔고 네. 또 어떤 팀은 요코하마가 이길 것 같, 뭐 우승할 네. 것 같다. 이런 네. 다양한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요미우리 야구 팬들을 보면은 아, 뭐 한신이 우승한다고 뭔 재수 없는 소리야 지금. 그렇죠. 아, 시즌 시작도 네. 안 했는데 그리고 뭐 최강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지 네. 무슨 얼어 죽을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똑같아. 우리가 한국 축구 하는데 이제 한국하고 중국하고 하는데 야 오늘 축구는 아무래도 중국이 한 두 골 차이로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저도 욕 먹고 이겨도 욕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도 똑같아요. 시장이. 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투자했어. 아파트도 사고 뭐 토지도 샀는데 네. 전문가라는 사람이 올 초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올해 부동산 시장은 안 좋고 집값도 뭐 10억짜리가 뭐 한 3, 4억은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아주 재수없는 소리죠. 그렇죠. 지금 뭐 참 네. 보합세 올라도 시원찮을 판국에 네. 그런 얘기 그렇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현상을 그렇죠. 너 왜 갑자기 재수없는 소리를 하느냐. 우승은 요미우리 자이언트지 무슨 어르죽을 한신 타이거즈냐 이렇게 당연히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이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해설자 야구 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팬이 많은 쪽을 두둔할 수밖에 없고 편을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이제 올해 우승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우승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투수를 두 명을 새로 보강을 했는데 이 투수들이 구속도 좋고 그다음에 타자를 이제 사왔는데 이 타자는 뭐 메이저리그에서 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우승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한 박수를 받겠죠. 근데 시즌이 끝났는데 꼴찌했어. 네. 그래도 욕은 안 먹는 거예요. 그쵸. 꼴찌해도. 그렇지. 근데 이 만약에 제가 한신 타이거즈가 우승할 것다라고 우승을 맞췄어. 근데 그 해에 한신이 우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정확하잖아. 네. 그럼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요미우리 팬들은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너 무슨 재수없는 소리 하고 맞췄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 아 그거 인정 못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 자, 전문가들이 올해 부동산은 좀 오르고 이렇게 편을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건설사하고도 연관이 있는 사이에 아, 올해 부동산은 좋지 않습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네.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이러면은요, 안 되면. 그 사람은 다음 쇼빙에서 빠지는 거예요. 방송 출연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강사로도 어디 가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렇죠. 자기는 먹고 살려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계속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실제로 또 부동산이 그렇게 오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나를 찾아주는 사람도 많고 팬들도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현저하게 줄어들죠. 그리고 욕만 먹어요. 사실은. 그런 거. 어디 가나 질리죠. 사실은. 그렇죠. 예.